플라즈마에서 게임을 시작합니다. 둘 다 일단 5번 투터치인데 9후보 할걸? 둘 다 9후보? 9후보가 제일 좋아. 어? 11풀이다 잡지는. 아 명훈이 형은. 자 명훈이 형은 요새 진짜로 약간 게이머 사이에서도 뒤에서도 얘기할 때 와 진짜 안정감은 저그 중에 진짜 최고다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. 진짜 안정감이 저그로서 안정감이 있기가 힘들어요 대체로. 근데 진짜 안정감이 역대급인 것 같아. 안정감이 진짜 있어 게임적으로. 와 11풀이 좋은가 보네. 조금 좋은가 보네. 스파이어는 잡지가 빠르고 명훈이 형인데 스파이어 비슷하면서 좀 더 부자인 것 같은데. 와 최적화 좋은데 명훈이 형 난 좀 좋아 보인다. 뭔가 좋으니까 이거 했겠지? 아 오케이 열어줄게. 명훈이 형은 바로 스컬지 한 마리 찍은 것 같아. 먹방 같은 건 딱히 안 할 것 같은데. 자 괜찮죠? 근데 나는 잡재가 나쁠 게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빌드가 11풀하고 9후보인데 9후보가 나쁠 게 없는데? 아 오버를 좀 빨리 많이 찍었네 근데. 잡재 간다 여러분들. 스포 그거 두 개 스콜지 두 개 더 찍었어. 아홉 금유. 여기도 밑에 찍어 나와 있는 상황이고. 자 인터넷 안에 자 스포츠 차이. 명훈이 형 이겼다. 나 승자했지 누구한테 했지? 야야야 8분 예측했으니까 기다려봐. 짭제 했다고요? 그거를 스쿼드로 좀 돌파를 해보고자 했었던 박장윤이 예, 한 번은 풀려났습니다. 그렇죠. 좀 들어와서 이 안쪽에서 자연히 펼쳐지게 된 상황. 짜내면서 이병렬이 몰아내야 되는데요. 추가 병렬 또 내려오고요. 네, 첫 경기에서의 서로 간의 공방전이 네.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 서로 하고 있을 텐데. 어? 지금 나왔습니다. 어? 이걸? 이걸 저 명훈이요? 자, 스쿼드. 오, 맞아. 봐야 된다. 아니 근데 방금 좀 위험했다 명훈이 형도. 아 옮겨 서라. 근데 졸라 빡세 상황. 명훈이 형이 유리했는데 훨씬 유리해. 아니 아까 끝난 거 아니에요? 그 밑에 다 잡고. 근데 또 답자가 컨트롤 잘했어. 그 세미 났는데 좀 많이 좋네. 근데 뮤탈 싸움 명훈이 형이 한번 맞고 좋았는데 역공 갔는데 또 맞고 지금 훨씬 좋아. 지키면 이기긴 해. 얌얌호님. 근데 짭제는 이제 아까 크리폴로니로도 막 그 했잖아요. 어 맞아. 그래서 아마 올 뮤탈 찍기가 조금 힘든 상황일 수도 있어요. 좀 약간 타이트한 상황. 벌써 11뮤네. 그냥 명훈이 형은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약간 이기는 상황. 이제 삼가스도 돌아가기 때문에 라바도 더 앞서거든요. 가스가 그러게. 앞서는데. 가는데 명훈이 형 이미 11뮤 한참 많거든요. 제가 볼 때. 와. 13뮤. 근데 이거 정말 부대의장 다 해가지고 찍으면은. 아 근데 시야를 먼저 따가지고 이게 명훈이 형이. 와 잘한다. 와 명훈이 형 훨씬 좋아 컨트롤. 응? 아 명훈이 형 컨트롤 좋다. 침착하네. 어. 내 기지에서 뭔가 과감하게 가는 상황인데도. 와 끝났다. 어 1경기 명훈이 형이 이기면 짭제 빡센데? 아... 완벽하게 승리. 짭제 형은 아니 명훈이 형은 하자. 저요? 아 저 짭제 4대0으로 그래도 승진치는 짭제 우승한 표정이 그렇죠. 진짜 안 좋거든. 근데 저는 원래 명훈이 형이 우승할 것 같았어요. 왜냐면 아 지지. 나도 근데 그렇긴 해. 근데 나도 승계할증을 4대3으로 짭제 걸었는데 그 짭제 아무도 안 걸어줄 것 같았어. 그래서 난 걸어준 것도 있어. 지금 되게 센데? 와 한시! 오! 와 또 명훈이 형 무조건 한시다 알아? 와 이거 진짜 멘탈적으로 체크거든요. 벤제는 특히. 이제 짭제같이 튕기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미칩니다. 어 그렇지. 한식에 두 마리 완전 튕기고 시작하잖아. 결승전 첫 그 숫자를 이겨낼 수 있는 어? 오버 찍네요? 어? 반대네? 어? 명훈이 형이 구드러이네. 짭제는 이름은 12합이잖아. 어 아니야 구합이네. 구드러... 아 구합. 근데 구합이 좋대 성대말이. 예 원래 제가 프로리그 때 명훈이 형 최근에 이맵에서 아니요 저 그 벤젠 처음에 이거 ASL을 봤어요. 이게 7시에서 구두 뛰면은 진짜 짤막히는데 1시에서 뛰면은 약간 피해 주면서 할 수 있어요. 끝나진 않는 느낌. 이게 러쉬거리도 멀고 여러분들
동선도 멀기 때문에. 아 근데 뭔가 나 명훈이 형 그냥 좋아 보여. 이거 연습 무조건 돼 있을 거 아니야. 12 합창대로 좋으니까 할 거 아니야. 오빠도 이거 존망이지. 이걸 생각 안 해봐. 명훈이 형이 한 번도 안 하긴 했던 거 같긴 한, 하거든요. 야 너무 단순하게 준비하는데 이 새끼 이거. 아 아니면 앞마당에서 아 본인 무조건 생각 올라오니까 이 맵은. 오 여기서도 끝났네. 자, 야, 뭐야 왜 이렇게 야, 그리고 정우님 죽여 이게 미리 때려놨었던 드루를 정우님 끝나가서 두끼를 찍어서 잡아내면서 네? 앞바람을 지속적으로 얼씨구, 얼씨구. 두고 있었어요. 자 여기서 독이 지금 손해 본 상황에서 정우님 대까지 빠르게 터졌습니다. 왜냐하면 왜 터졌냐면 네. 본진에 서클을 지어서 그래요. 12합 같은 경우는 아 근데 진짜 좀 아쉬운데요 판단이. 아 연습 도와줬어 혹시? 아니요. 아니 도와준다 그랬는데 얘가 연락이 없더라고요. 네가 도와줬으면 달려줬었는데 그치? 그러니까 아 너 그냥 내 타는 만나서 떨어져 써야 된다 갑자기. 그러니까 아니 선생님 뭐 하는 거냐 지금 이게 좋아가지고 그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테란 두 번 걸리고 저저도 딱 내가 막소치 나오고 해가지고 아이 뭐 하는 거였는데 아 어떻게 따라가려고 그러냐 또 따라가지 이제 명훈이 형은 933 딱 아 93 맞추고 바로 그냥 올림 찍어서 밀 수도 있습니다 그치 이거. 그렇죠, 그렇죠. 근데 너 지금 실험표 중이던데 괜찮아? 거의 아. 비슷한 그 가스 모유량을 갖고 있었던 그 상황에서 근데 뭐 차가 발생됐습니다. 네. 최다 올라가고 있네. 여기 안 맞으면 가스 찍을 수도 있어. 시간표 찍을 수도 있겠다. 사람 잠시 진짜 갔다 가면. 아 근데 이거 참 이렇게 상황 올라가는데 시간표가 많이 되나? 네. 근데 쫓아가려고 열심히 하고 있긴 해요. 인구수는 맞추긴 하는데 드론도 잘 쬐고 명훈이 형이 근데 노바람에서 다행이다. 짭째는. 근데 솔직한 감정으로는 안타까운 영화의 한 장면이죠. 왜냐면 저 오버도 따일 거거든요. 그치. 아 근데 오버도 이거 따이면은 진짜 변수가 1도 없는 상황인데 저글링으로 명훈이 형이 딱 머리가 좋은 게 저글링으로 오버만 딱 붙는 거예요. 갈 이유가 없으니까 지금 딱 이만 거다. 그럼 방업 찍고 안 가자 그럼 이기잖아. 선방업 찍고 그냥 올뮤탈 모으면 이겨요. 어~ 왜냐면 이제 상대방이 스커즈 아무리 찍어서 온다고 하는데 후속타가 워낙 멀기 때문에 명훈이 형한테 네. 아 1세트 맞아 1세트 따고 좀 이겼으면 연패가 좀 적었을 텐데 근데 오버를 안 오버 나중에 따고 된단 말이네. 그러네. 그냥 어차피 이거 너무 유리하니까 상황이 그냥 터져 있네. 한기를 잡아냈다 하더라도 문제는 드론들이 와 이거 형 조회수가 한 시간 끝나는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. 추가 좀 쉬어야겠어. 아 컨나도 잘한다. 내가 볼 때 한 시간 컨나잖아. 다음 시즌 저그 내가 볼 때 그냥 맵 답도 없게 나온다. 내가 볼 때 진짜 이거. 그렇죠. 그 예찬하면 진짜 다음 시즌 진짜 지옥이다 내가 볼 때. 참요? 진짜로. 저 랜덤. 랜덤에 차라리 그 나올 수도 있어. 진짜로. 아이고.